그렇습니다. 이동관 씨가 뭐 공산당 기간지라는 말도 하고 뭐 객관적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공산당 기간지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자기 정권, 자기들의 정권을 일방적으로 찬양 미화하고 옹호하는 보도를 해주는 그런 언론들만 언론이라 생각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이야기겠죠.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이 원래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면은 다 공산당 기간지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언론이 공산당 기간지냐 하니까 국민들이 잘알 것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어떻게 알고 있단 말입니까? 그죠? 정말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고, 해서는 안될 말을 했죠. 그러면 이동관이라는 자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 말의 파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모르고 했겠느냐?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런 전문가입니다. 이런 말을 던져서 자기 아들의 학폭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런 말을 던져서 지지층을 갈라치고 자기가 무난하게 그 직위에 갈수 있도록 어차피 청문회는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에서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윤석열이 또 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편만 만들고 또 이념으로 갈라치기 해서 다른 언론들을 가짜 뉴스를 만드는 언론들로 몰아붙이는 거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제대로 감시하는 언론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언론들을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 또는 공산당 기간지로 만들어서 완전히 벼랑 끝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이 말은 두고두고 흑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TV 대담 프로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근데 자기 자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학급의 친구들한테 갑질하고 폭행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그런 나쁜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는 바로 이동관이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이동관이 얼마나 아이들 앞에서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철학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켰으면 그 아이가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동관 씨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그동안 또 MB 정권에서 언론에 가했던 그런 억압들을 보면은 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동관과 그 부자는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산당 기간지 발언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기간지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윤석열 기간지를 자처하고 있는 그 기간지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유 언론을 말살하고 정권 보위만을 위해서 온갖 왜곡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도 이 정권 들어서 많이 나빠졌죠. 순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 이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이가 복귀함으로써 더 그것이 체계적이고 교묘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더큰 탄압이 올 것이다. 심지어 공영방송을 KBS 1 정도만 남기고 다 민영화시키고 자기들하고 친한 자본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겨주면은 그 민영화된 그 방송들은 전부 자기들을 옹호하는 기관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관의 등장에는 단순한 방송장을 넘어서 방송을 완전히 형해화하고 방송 이권을 자기들에게 가까운 자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업무가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까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또 대응해야 할줄 믿습니다.